노윤서는 2022년에 데뷔한 신인 배우다. 그녀의 나이는 2000년생으로 2022년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 데뷔했다. 2022년에는 특히나 많은 명품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그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고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한지민, 김우빈, 김혜자, 엄정화, 고두심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 색감도 좋고 전체적인 완성도와 재미가 상당한 작품이다. 노윤서는 여기서 고등학생 역을 맡았는데 주연이라 할 정도로 분량이 많았다. 첫 데뷔작이라 시청자들은 그녀를 처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의 연기는 큰 호평을 받았다. 주연 배우들이 연기력으로는 대한민국 최정상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신인답지 못한 연기력을 보여줬다. 그렇게 혜성같이 등장한 노윤서는 극중 이름 방영주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게 된다. 사실 노윤서는 원래 배우가 아닌 교사나 미술교사가 되고 싶었었다. 서울 잠실에서 태어난 그녀는 선화예고를 진학해 본격적으로 미술을 했고 수상품들은 항상 물감이 묻어있을 정도로 미술에 열정이 넘쳤는데 결국 이화여대까지 진학해 서양화를 전공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가 잘하는 것은 미술뿐만이 아니었다. 우리와 다르게 그녀의 이목구비는 열일을 했고 그 결과 대학교 1학년 때 모델 제의를 받게 되는데 등록금을 벌고자 그렇게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노윤서는 모델 일을 하기 전부터 인스타에서 핫한 인플루언서였다. 외모도 외모지만 정갈한 피부톤과 특히 풍기는 분위기가 범상치 않은 편인데 누군가 생각나지 않나? 그렇다. 일본의 여배우 아오이 유와 임지연의 분위기와 비슷한 것 같다. 요즘 트렌드에 적합한 외모에 분위기까지 갖췄으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이렇게 인플루언서면서 포텐 있는 모델들을 영입하는 한 소속사가 있다. 바로 고윤정의 소속사로 유명한 MAA다. 이 소속사는 2018년에 설립되어 첫 바따로 고윤정을 영입했고 두 번째로는 홍수주 그리고 세 번째가 노윤서인데 지금은 총 8명이 소속되어 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회사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서구적으로 화려한 외모이면서 동양적이며 요즘 트렌드에 걸맞는 모르겠다 그냥 존나 이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윤서의 외모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히 평균 이상의 외모라는 점과 맑고 청순하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노윤서의 외모가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이목구비보다는 풍기는 분위기빨이 크기 때문이다. 노윤서는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20세기 소녀에서 주연을 맡았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김유정인데 노윤서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며 당장 김유정과 비교해봐도 노윤서의 외모로 비비기엔 역부족이다. 사실상 김유정은 외모만 보면 웬만한 1티어 여배우들과 견주어도 등할 정도라고 본다. 게다가 김유정은 아직 20대 초반이고 여자의 외모가 완성되는 20대 중후반에는 더욱 각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 맞다, 노윤서 소개하고 있었지. 아무튼 노윤서의 외모도 모난 곳 없이 훌륭한 얼굴이다. 특히 눈과 입이 조금 특이하면서 강점인데 임지연처럼 사슴 같은 눈에 특유의 눈빛이 서려있다. 그리고 성형 의혹이 제기될 만큼 입꼬리가 유독 올라가 있는데 성형이 아닌 집안 유전이라고 밝혔다. 아쉬운 점은 얼굴이 작아 보이지 않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하관이 전체적으로 좀 발달돼서 그런 듯하며 그로 인해 얼굴이 길어 보이고 말상의 느낌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만큼 분위기가 압도적이고 유니크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대성 마이맥은 인강 사이트 중 하나이며 업계 1위인 메가스터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유의 중독성 높은 광고로 많은 화제가 됐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더글로리로 유명한 신예를 출연시켜 더욱 중독성 높은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단순한 리듬에 대성 마이맥이라는 단어를 세뇌하듯이 말하는 게 끝이었다. 그리고 신예은이 지금이야 더글로리로 급부상했지 저 때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결국 해당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해버리고 만다. 그런데 대성 마이맥은 2022년에 노윤서를 모델로 또다시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1500만 조회수를 찍어버리고 현재 3개월 만에 1655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의 길이는 15초, 클로즈업된 노윤서의 얼굴로 시작하고 노윤서의 얼굴로 끝난다. 광고가 시작되는 처음 장면은 옆을 보고 있던 노윤서가 정면을 응시하는데 이때 굴러가는 노윤서의 눈동자가 킬포다. 거기에 중독적인 BGM이 흘러나오는데 영상의 느낌과 잘 맞는 세련된 비트의 음악에다가 이 또한 중독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성에 괴로워하며 하루에 한 번에서 다섯 번까지 볼 정도라고 한다.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가 딱 3개 있는데 카지노, 빨간풍선, 1타 스캔들이다. 이 중에서 1타 스캔들을 제일 재밌게 보고 있으며 여기에 노윤서가 주연으로 출연하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때처럼 이번에도 고등학생 아역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가 아닌 사교육이 치열한 강남권 학생이라 그런지 세련미가 더해져 더 이뻐진 느낌이 든다. 속사정이 많아 감정선에 대한 연기가 중요한 역할인데 우불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그녀의 작품은 단 3개이며 공교롭게도 그녀는 모두 학생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새 작품 모두 흥행에 성공했으며 그녀가 단독으로 출연한 광고까지 잭팟이 터졌다. 거기에 더해 매달마다 엘르나 보글 같은 유명 잡지사의 화보도 찍고 여러 광고도 찍고 있다. 또한 아직 보여준 게 학생 역할밖에 없어서 화장이 짙은 성인 역할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다. 아역티를 완전히 벗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터질 포텐도 클 거라고 본다.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미술을 해왔고 결국 올해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노윤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해외까지 강타할 넷플릭스 작품에서 보길 기대해본다.